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학교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은 2015년 3회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1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컴활 2급 필기 독학 가능한가요? 예, 충분히 독학 가능합니다. 자, 컴퓨터 자격증 중에서는 워드 프로세서 1급 다음으로 난이도가 낮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충분히 독학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 혼자 책만으로 독학을 한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기출 문제, 문제답만 암기하면 된다라는데 과연 그래도 되나요? 문제답 외우면 똑같은 문제가 막 문제 은행식으로 똑같이 나온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기출 문제는 몇 년치나 풀어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몇 년치 풀어봐야 되나요? 보통 우리가 2012년부터 오피스 2007로 바뀌었습니다. 또 2014년부터 윈도우 7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최소한 2012년 이후에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고, 또 1과목에 윈도우 관련 문제들은 2014년부터 윈도우 7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윈도우 관련 내용들은 기존 내용보다는 새로운 윈도우 7에 맞춰서 좀 요점 정리 같은 거, 요약집 같은 거를 정리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기출문제 문제답만 암기하면 될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3회 필기 기출 문제입니다. 자, 유사 출제에 제가 각 문제마다 유사 출제라고 써놨습니다. 12년, 2012년에 또 2015년 2회 때 유사 출제. 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네요. 12년 이후의 문제들을 보면 됩니다. 또 유사 출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0년, 2009년. 우리가 2012년 것부터 보더라도 한 4년치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과거의 복고풍 문제라는 겁니다. 유사 출제, 동일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005년, 오, 10년 전의 문제네요. 10년 전의 문제가 유사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얘도 2007년에 동일, 똑같은 문제가 나왔긴 하지만, 2007년에, 그러면 한 8년 전의 문제들, 그러면 3, 4년 문제로는 조금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3, 4년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한20% 정도, 한 4문제 정도?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유사 출제. 여기도 동일 문제인데 09년이죠. 12년에 유사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유사 출제. 14년에. 여기도 보시면 유사 출제. 여기도 유사 출제인데 05년, 07년. 한20% 정도가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일 문제. 최근에 동일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나와도 보통 한20% 이내밖에 안 됩니다. 유사. 자, 여기도 유사. 전부 다 유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08년 유사. 그 다음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들은 거의 신유형이라는 거죠. 특히 16번 같은 경우는 윈도우 7의 아주 따끈따끈한 신유형 문제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기존 기출 문제답만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참고 정리. 자, 문제를 풀 때는 각 항목에 나와 있는 유사 출제, 동일 출제도 있네요. 여기 이제 예, 동일 출제가 처음 보입니다. 자, 이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꼭 정리를 하셔야만 유사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만 거기 있는 답만 암기할 게 아니라 관련 내용들, 이런 관련 내용들을 꼭 함께 정리를 보기 항목에 관련 내용들을 꼭 함께 정리를 해주셔야 비슷한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문제답은 결코 노, 네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 참고하시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 자, 2012년과 2015년에 유사 출제된 문제들인데, 자, 특징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특징. 디지털이다. 우리는 아날로그 컴퓨터 못 써요. 게임도 못 하고, 영화도 못 보고, 숙제도 못 하고, 인터넷도 못 하고. 우리가 쓸수 있는 컴퓨터는 오로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양방향이다. 쌍방향. 비선형. 자,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뭐, 영화를 먼저 보든, 음악을 먼저 듣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비선형이란 순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매체, 뭐 여기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영상, 뭐 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고 또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2번은 디지털 데이터, 맞죠? 디지털. 그런데 여기서 단방향이라는 특징이 나왔네요.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다. 또, 세 번째, 비선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선형. 또, 네 번째는 압축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1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좀 과거의 문제들이 되겠죠. 유사 출제된 문제들인데, 모핑, 디더링, 안티 알리어싱, 렌더링, 과거에 전부 다 출제되었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 참고 정리를 통해서 꼭 함께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 자, 먼저 계단 현상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단 현상. 자, 특히 비트맵 이미지, 벡터 말고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해상도에서 곡선, 이런 곡선이라든가 사선 등에 이렇게 사선 쭉 뻗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계단 현상이 나옵니다. 계단 현상. 자, 이런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가장자리들을, 이런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기법을 안티 앨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앨리어싱이 계단 현상이에요. 계단 현상. 그런 앨리어싱을 안티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부드럽게 처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핑. 두 개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변환해 주는 거. 우리 사람이 막 불려우로 변하죠. 오우, 이런 불려우. 자, 그 전서고양 같은 데서 볼수 있는 그런 모핑 기법들입니다. 디더링. 자, 디더링은 색을 조합하는 기법이에요. 색을 조합하는 기법. 자, 그런데 색이 몇 가지 없어요. 빨주노초 빨간보 몇 가지 색상이 없기 때문에 그 색을 조합해서 복잡한 새로운 색상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색을 잘못 조합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색이 디러링. 색을 잘못 조합하면 어떻게 된다? 디러링, 더러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 3차원. 렌더링은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원 물체에 음향 효과를 넣어 입체감과 사실감을 표현하는 기법이 렌더링입니다. 자, 모델링은 렌더링의 전 단계로 제품 샘플을 시각적으로 만드는 단계이다라는 내용까지 참고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기밀성. 북한의 기밀성이 아니라 비밀이란 소리예요. 비밀, 기밀, 비밀성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원연의 유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역시 가로채기, 가로막기, 위조, 수정의 내용들이 과거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이니까 참고 정리를 통해서 내용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가로막기부터 가보겠습니다. 가로막기.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요. 그런데 막아버려요, 못 가게.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메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채기. 가로채기란 A가 B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가로채워요. 전달은 돼요, B한테. B한테 전달은 되지만 가로채우는 거. 도청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도청. 몰래 정보를 빼내는 행위. 아, 이하고 그런 관계구나. 이런 정보를 몰래 도청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가로채기. 즉, 비밀이. A와 B 간의 비밀이 깨져버린 거예요. 비밀. 비밀성이 저하되는 보안 침해 형태가 그래서 가로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위조. 자료가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되는 것처럼. 자, A하고 B하고 보내는데 C라는 사람이 보내요. C라는 사람이 A가 보낸 것처럼 위조해서 보내요. 나는 너를 싫어해. 좋아하는데 A가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방해 놓으려고 위조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A가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자, 그래서 다른 송신자가 보낸 것처럼 꾸미는 행위. 수정. 원래 자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너 싫어해. 그리고 거짓으로 내용을 바꿔서 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수정. 자, 이렇게 해서 참고 정리 내용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저작권. 저작권이 2013년 대폭 또 강화되면서 관련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자, 07년 문제인데 동일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저작권이란 초상권, 요즘에 초상권도 다 저작권입니다. 사진 남의 얼굴 아무나 찍으면 안 돼요. 자, 사진작가의 또 남이 멋있는 사진,
아무거나 갖다 오면 안 됩니다. 사진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반드시 출처를 바뀌어야 되겠죠.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단체, 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아니에요. 정익종, 이름 마음대로 갖다 쓰면 되나요? 갖다 써도 돼요. 자, 한방합격,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이름들이라든가 단체 명칭은 마음대로 갖다가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물론 저작권이 들어있는 단체 명칭들은 안 되겠죠. 자, 일부 저작권이 들어있는 자기가 창작해 놓은 그런 명칭들은 안 됩니다, 또.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 공고, 훈령, 이런 것들은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보도, 국회, 뭐 이런 연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아니다. 왜? 널리 널리 알려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자, 네 번째. 원저작물, 원래의 것들을 번역, 편곡, 변경, 각색, 이런 것들은 개작이라고 해서 2차적 창작물로 저작권을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기서 뭐 신문기사 같은 것들은 또 저작권에 인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형태에 따른 컴퓨터의 분류. 자, 컴퓨터의 분류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면 목적에 따라서, 능력, 성능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목적에 따라서 범용, 일반적으로 사용되느냐, 특수목적용 전용으로 사용되느냐, 또는 능력에 따라서 슈퍼, 대형, 메인, 미니,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개인용입니다. 개인용. 그래서 개인용이 디지털이죠. 범용이죠. 슈퍼, 대형, 메인, 미니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전용. 전용입니다. 전용.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데이터에 따라서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디지털이 짱이다라는 겁니다. 영화도 보고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근데 아날로그는 아무것도 못 해요. 뭐 말해요? 인공위성, 구름의 이동 사진, 일기 이런 것들밖에 못 해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플러스해 놓은 하이브리드 컴퓨터도 있다라는 거. 자, 아날로그는 또 연속적이죠, 연속적. 한번 컴퓨터가 꺼지면 고장 나버려요. 그래서 연속 계속 해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불연속하죠. 불연속. 자, 그리고 이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사용하는 반면에 아날로그는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는 거. 각각 디지털 아날로그의 특성도 좀 함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인터넷 주소 체계. 자, 인터넷 주소를 보면, 정리해 보면, 인터넷 주소는 도메인 주소가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 먼저 도메인 주소. 그 다음에 IP 주소가 있습니다. 도메인이란 뭐예요? www. 네이버. 이런 뭐, 문자로 된 주소. 문자로 된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하고, IP는 192.168.154. 이렇게 숫자로 된 주소를 IP 주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는 동일하다? 네버. 네, 막 틀려요. 자, 도메인은 문자로 된 주소고, IP는 숫자로 된 주소입니다. 우리는 뭘 써요? 우리는 문자로 된 도메인을 쓰면 컴퓨터 내부에서 숫자로 바꿔주죠. 누가? DNS 서버가. 자, 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를 컴퓨터 내부에서 숫자로 된 IP로 바꿔준다. 누가? DNS 서버. DNS 서버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문자로 된 주소이며 IP는 숫자로 된 주소. 서로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IP 주소에서 IPv4와 IPv6 두 가지 주소 체계가 있는데, IPv4와 IPv6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IPv4는 192.168.154.111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0부터 255 사이의 숫자. 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하나당 8비트씩. 8비트씩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전체 32비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IPv6은 AB, 콜론, 1C, 콜론, 콜론입니다. 뭐, 13, 콜론, C8, 콜론, 이런 식으로 16비트를 씁니다. 그리고 총 8개, 제가 4개밖에 안 썼죠? 근데 총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28비트 체계를 사용합니다. 128비트. 자, 0부터 9까지, 또는 A부터 F까지, 콜론으로 구분하면 16비트가 아니라 16비트 8개를 사용해서 총 128비트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IPv4에서 IPv6이 새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래유? 갑자기 뭐 이런 영어도 쓰고 이게 뭐래유? 그래서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유니캐스트 세 가지 주소 체계를 사용을 하는데 IPv6의 세 가지 주소 체계가 뭐라고? 뭐래유? 이거이 뭐래유?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IPv6의 주소 체계는 뭐래유 방식이다라는 것. 자, 일곱 번째, 웹사이트 접속 시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그인해 주는 거.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로 뭐가? 쿠키가 웹사이트에 방문 정보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쿠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자, 캐싱은 자주 가는 사이트의 자료를 따로 저장하고 있다가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이트에 접근을 하면 인터넷 서버에서 가져오지 않고 저장한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캐싱은. 자, 그래서 지금은 귀차니즘들을 이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아, 왜 이렇게 맨날 입력을 해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쿠키를 이용하죠. 근데 아무 데서나 이런 쿠키를 이용하면 내 아이디와 비번이 해킹당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덟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DNS. 방금 전에 우리가 6번에서 봤었죠. DNS는 뭐라고요? 사용자가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숫자 형태의 IP로 바꿔준다. 09년에 동일 나왔고, 12년에도 유사 출제가 나왔습니다. 자, DNS. 문자로 된 도메인을 숫자로 된 IP로 바꿔준다. 반대로 하면 틀려요. IP를 숫자로 바꾼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꼭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여기도 프리웨어 셰어 상용, 프리 셰어 상용. 자, 14년 3회 때도 나왔고, 12년 1회 때도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됩니다. 즉,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프리 셰어 상용, 패치, 알파, 베타 이런 관련 용어들을 함께 정리를 해주셔야 모두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프리는 뭐예요? 공짜, 공개용으로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쉐어는 뭐예요? 일부 기능을 제한해놔요. 우리가 마트 가면 시식 코너 있죠?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 자, 일부 기능을 제한하여서 무료로 제공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돈을 내고 사서 써라라는 게 쉐어의 버전입니다. 상용은 처음부터 돈 내고 사는 거. 윈도우 이런 거, 뭐 오피스 이런 거 처음부터 돈 내고 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패치. 우리가 패치는 오류 수정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해 변경을 해주는 거. 게임 하는 친구들 게임 패치 잘하죠? 패치. 맨날 기능 업데이트, 오류 수정 이런 거 패치합니다. 알파 버전은 외부에 나가지 않고 내부 부서 직원들 회사 내부에서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베타 버전을 나오죠. 베타 버전은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일반 사용자 또는 전문가들에게 테스트를 요청하는 게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이 끝나면 이제 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돈 주고 파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돈 주고 팔다가 문제가 생기면 패치 프로그램을 내놓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관련 용어들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 누구나 임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임으로 뭐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프리.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 쉐어. 돈 주고 구입한다. 상용. 1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면 풀수 있는 문제들인데 뭐 최근에 과거에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용. 우리 기본 강의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기본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나눠집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응용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뭐 게임 같은 거. 자, 오피스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시험도 없어졌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그런데 시스템은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 뭐예요? 대표적으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윈도우. 윈도우 없으면 우리 컴퓨터 못 써요. 리눅스. 윈도우 없으면 리눅스 쓰지. 리눅스도 없으면. 유닉스도 없으면.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컴퓨터 부팅. 컴퓨터를 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 미음은 제외되고 응용 소프트웨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 한컴 이런 것들은 오피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11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컴퓨터는 휴대성에 따라, 자, 휴대할 수 있는 거, 뭐, 팜톱, 랩톱, 노트북, 이런 것들이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데스크탑은 집에 있는, 책상에 있는 컴퓨터니까 휴대가 안 되는 거죠. 자, 크기 순으로 비교하면 얘가 제일 큽니다. 1번. 그 다음에 노트북, 랩톱, 팜톱이 가장 작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아무튼 08년에 유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컴퓨터로 분류하는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거죠, 손에. 자, 그래서 팜톱, 팜이 손바닥입니다. 탑,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휴대폰. 자, 우리 과거에 이제 PDA, 펜 기반 시스템, 요즘에 노트 같은 거 있죠, 노트. 노트 같은 형태가 과거의 PDA였습니다, PDA. 자, 그래서 이 PDA도 팜톱 컴퓨터의 한 종류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팜톱, 휴대용 스마트폰의 기종. 그 다음에 랩톱은 무릎에 놓고 씁니다. 노트북, 알죠? 노트북. 노트북. 그 다음에 데스크톱. 이런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11번째는 스마트폰의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팜톱 컴퓨터, PDA가 대표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12번째 문제.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자, 우리가 뭐, 이해 때에도 나왔던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CPU. 중앙처리장치가 CPU죠. CPU에는 크게 기억, 연산,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근데 기억이 여기 나와 있네요, 별도로.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 연산과 제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이, 뭐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제어란 명령을 해독하고, 뭐,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어 장치고. 연산은 뭐였었죠? ALU. 계산하는 거. 산술, 논리, 이런 것들이 ALU가 연산 장치. 이것만 봐도 연산 장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관련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15년 6월, 이해 때 유사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자, 중앙처리 장치는 크게 연산과 제어, 기억도 있지만 크게 볼때 연산과 제어로 나눠지고, 연산은 ALU라고 나와 있죠. 가산기, 더하기, 보수기, 빼기, 누산기, 연산의 결과를 임시 기억하는 거. 상태 레지스터, 자리 올림, 뭐, 우리가 5 더하기 8, 그러면 3하고 1 올라가죠, 1. 이런 자리 올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 오버플로우를 기억하는 애가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현재 뭘 해야 되고, PC.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인코더. 암호하는 거, 부호하는 거. 그 다음에 명령을 해독하는 해독기. 이런 것들이 제어 장치의 한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연산 장치에 어떤 게 있고, 제어 장치에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3번째 문제. 입력 장치. 자, 입력 장치 키보드는 누구나 알수 있어요. 스캐너, 이미지를 하는 거죠. 마우스도 있고, 태블릿, 그다음에 뭐 바코드, 그다음에 라이트펜, 트랙볼, 노트북의 그 가운데 구멍 동그란 볼 있죠, 볼. 그다음에 MICR, OCR, OMR 이런 것들. 디지털 카메라.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은 은행에서 볼수 있어요.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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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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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터치 스크린입니다. 펌웨어란, 그렇다면 펌웨어란. 자, 주로 롬에 저장되어 있는 롬. 롬에 저장되어 있대요. 자, 롬에 저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특성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롬은 일반적으로 읽기밖에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그런데 얘는 내용 변경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20번 문제 해설에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펌웨어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롬에 저장되어 있긴 하지만 내용도 변경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 롬은 안 되는데, 원래 롬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23번에는 4번이 입력 장치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프린터 인셋이 발생하는 문제. 인쇄를 하는데 인쇄가 안돼 버려. 헐, 왜? 자, 그래서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되는 경우에는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한다. 드라이버가 뭐예요? 전기 드라이버? 윙, 전기 드라이버가 아니라 프린터를 할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 자, 드라이버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다음에 얼룩이 지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럴 때는 카드리지가 좀 지저분해서 그런 겁니다.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청소. 인쇄가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겠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을. 또는 뭐 전기가 나가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 스플. 스플이란 뭐였죠? 스플. 자, 스플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로 전송한 후에, 바로 프린터로 안 보내고 왜 하드로 보내? 귀찮게.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다시 프린터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스플이란 동시에 인쇄 중 다른 작업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도 할수 있다는 게 스플입니다. 근데 속도는 좀 느려요.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두 가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므로 스플을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플하고 이 CMOS 셋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CMOS는 뭐냐?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다. 자, 우리가 CMOS 20번, 아까 우리가 여기서도 20번 문제에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20번 문제에서 관련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OS하고 스플은 저기 남과 남이에요. 남 사이. 자, 15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FTP,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는 업로드된 파일을 서버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못해요. 실행을 하려면 다운로드를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15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째 윈도우 7의 돋보기 기능. 자, 이 문제는 따끈따끈한 신유형, 핫한 신유형 문제입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 접근성 돋보기 한번 가볼게요. 자, 보조 프로그램의 접근성 센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돋보기. 우리 돋보기. 안 보이면 돋보기 쓰죠. 그거 이것도 장애예요, 장애. 자, 그러면 접근성 센터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도 가능하고 접근성 센터에. 자, 이런 돋보기, 뭐 고대비 이런 것들은 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돋보기 기능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돋보기 나오죠. 오, 커졌어요. 자, 여기서 보기에 보면 전체 화면. 지금 전체가 커지죠, 이렇게. 그다음에 렌즈, 도킹 이게 있습니다. 렌즈를 한번 넣어볼까요? 렌즈는 내가 마우스를 이동하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되는 게 렌즈 기능입니다. 렌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킹을 한번 봐볼까요? 도킹. 자, 도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킹은 위에로 올라오네요. 그렇죠, 위에. 자, 이 부분은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크기를 변경도 가능합니다. 크기가 변경. 자, 이렇게 크기 변경도 가능하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상하좌우 내가 이동을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도킹은. 자, 그리고 빠져나가면 윈도우 로고 키와 ESC를 눌러주시면 빠져나갑니다. 또는,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윈도우 로고 플러스와 윈도우 로고 마이너스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접근성의 돋보기 또는 윈도우 플러스 키로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 플러스와 윈도우 로 마이너스,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우 로고가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할수 있고, 도킹은 뭐예요? 화면 상단, 하단, 상하, 좌우로 이동하면서 내가 확대를 시켜주는 거고,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도킹이 아니라 렌즈 모드에 해당되겠죠. 렌즈 모드. 빠져나갈 때는 윈도우 로고 ESC로 종료를 할 수가 있다. 마우스 포인터 영역에 위치한 부분들은 렌즈 모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참고 종류 아까 봤었죠? 뭐 렌즈, 도킹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자, 그래서 장치 관리자를 이용하면 컴퓨터에 설치된 장치 드라이버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라고 이해 때도 봤었죠. 우리가 이해 때도.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노란색 물음표, 느낌표, 빨간색 X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데이트나 장치 제거도 할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장치 관리자네요. 자, 18번째 문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라고 있습니다. 단편화 제거. 단편이란 장편이 아니라 단편. 14년 3회 때, 13년 3회 때, 각각 15년 3회 때, 매년 3회 때 출제되네요. 자,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단편화 제거. 장편이 아니라 자그만 거, 조각. 조각을 제거한다. 조각을 모아서 다시 정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은
디스크의 단편화를 다시 정렬, 그렇죠. 조각난 걸 다시 정렬, 효율성을 높이고 조각 모음이 진행되는 동안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CD롬이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조각 모음을 할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여 공간을 늘려준다. 사용하지 않는 글꼴을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이해 때 기억나시나요? 이해 때인가 이래 때인가. 자, 그 다음에 프린터 디스크 검사는 프린터가 아니라 디스크 검사, 오류를 검사하는 거죠. 검사 진행 중 다른 작업을 할수 없다. 아까 조각 모음은 검색 중에 다 진행 중에 다른 작업을 할수 있지만 검사는 진행 중에 다른 작업을 할수 없다라는 점. 자, 참고해 주시고, 19번째 프린터 속성의 고급 탭. 이 고급 탭에서 스풀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림을 참고해서 놨는데, 자, 스풀.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를 스풀하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풀한 후에 인쇄를 하거나, 또는 첫 페이지가 인쇄되면 바로 인쇄를 할수 있게끔. 자, 이게 더 빠른 방법이겠죠. 자, 스풀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스풀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할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업 중 다른 걸 못해요. 자, 그 외에 뭐 인쇄된 문서 보관, 짝이 맞지 않는 문서 분류, 스풀이 설정된 문서를 먼저 인쇄, 고급 인쇄 사용 기능, 기본 값으로 인쇄,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알고 있을 수가 없겠죠. 뭐 비슷한 문제를 보면서 암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핫한 문제, 스풀에 대한 문제들은 나왔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고급 탭에서 할수 있는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안과는 상관없어요. 고급은 주로 뭐 하는 것? 스풀과 인쇄와 관련된, 스풀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보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안은 제어판의 보안에 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 등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드웨어를 실행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즈 데이터베이스. 윈도우 내의 데이터베이스, 어떤 자료의 집합체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동안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게 레지스트리입니다. 자, 응용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관련 정보. 뭐에 대한 관련 정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에 대한 관련 정보. 우리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이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라는 말로도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계속적으로 참조된다. 밑줄의 내용들이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레지스트리라고 합니다. 캐시, 하드디스크, 알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보다 요즘에 좀더 좋은 게 SSD. 하드가 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SSD라는 게 나오기도 하죠. 좀더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뭐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SRAM을 이용하며 주소 방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소를 찾아 접근을 하죠, 주소를. 근데 주소가 아닌 내용으로 찾는 연관 메모리. 우리가 이해 때 나왔었나요? 연관 메모리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CMOS. 우리가 앞에서 CMOS는 20번 끝에서 참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CMOS. 자, 바이오스는 롬에 들어있대요. 아까 펌웨어도 롬에 들어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롬은 읽기밖에 안 돼요. 읽기밖에. 쓰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용, 뭐 펌웨어에서 내용 추가 삭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쓰기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내용을 추가 삭제하냐고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쓰거나 제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CMOS라는 겁니다. CMOS는 롬 바이오스 안에,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 가끔 램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나와요. 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롬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는 읽기만 가능하다.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쓸 공간을 필요한 공간이 CMOS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 스프레드시트 1반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